안녕하십니까. 인천 유나이티드 FC의 모든 것입니다. 네. 저희가 일단 4연패를 했죠. 네. 네, 참 이제 팀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오늘 라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단 저희 댓글 올라왔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댓글 내용은, 네, 저희 작년에 했었던 내용 중에서 네, 강인덕 대표와 김석현 단장의 어떤 이렇게 어떤 유착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보해 주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들어온 제보 내용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게 올해 3월 달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피드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댓글을 바로 확인을 못하고 조금 늦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좀 당황했죠. 이게 좀 그렇죠.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일단 제보 온 내용을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 어떤 반응도 없었어요, 사실. 그랬죠. 이게, 예, 사실 그 시점에 좀 바로 좀 이제 좀 반응이 있었으면은 저희도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알아봤을 텐데, 일단 좀 정신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죠. 그 이후에 이제 두 분이 다, 강인덕 대표와 김석현 단장이 팀을 떠났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폭풍처럼 이제 정신없는 영입이 있었고, 예, 그렇게 되면서 사실 저희도 이제 그 뒷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딱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신빙성 있는 내용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먼저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뭐 넘어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죠. 네, 그럼 넘어가고. 그냥 우리 지금 4연패인데, 일단 이 4연패의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1라운드 제주전 1대1 무승부, 2라운드 경남전에서 좀 잃은 첫승을 좀 거두고 좀 상승세를 타나 싶었는데, 3라운드 상주 원정 2대0 패부터 시작해서 수원 원정 3대1 패, 대구 홈 경기 3대0 패,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전북 원정에서 2대0 패, 4연패를 달성하면서 또다시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네, 참, 뭐랄까요, 이게,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우리 작년에도 살아난다. 이쯤쯤 해가지고, 그냥 그쵸? 우리 집에 온것 같아. 너무 편하네요, 지금. 익숙하네요. 진짜 편해? 에휴. 편해야죠.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이제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애초에 의견이 좀 있긴 있었어요. 저기, 19금 달고, 그냥 욕하면서 하자 라는 이제 의견도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고 며칠 됐죠? 이틀 됐죠? 이제 그렇죠. 화가 좀 저울이 이제 가라앉았기 때문에 근데 막상 조금 또 이제 시작하니까 또 하고 싶어. 갑자기 어떡하죠? 그거는 그래. 근데 이제 쌍욕은 이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자제하는 쪽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 엔지니어 윤진킴이 이제 혹시라도 중간에 쌍욕이 나오면 이제 삐 처리를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편집도 할수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이제 보죠. 한번 12등 6경기를 했고 우리 승점은 4점입니다. 작년에 이맘때쯤 몇 점이었죠? 작년 이맘때쯤 아마 5점 아니었나 싶은데, 작년보다는 예, 한 1, 2점 낮은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 예. 무승부가 근데 뭐, 있었으니까 중간에.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우리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해봐야 화밖에 안 나니까 원인을 좀 찾아보죠. 갑시다. 예, 먼저 인진 씨,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번 시즌 시작할 때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역대급 영입이다, 이적 시장이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뭐 사실 우리 팀이 항상 이제 셀링 클럽으로서 뭐 셀링 클럽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셀링 클럽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서 좋은 선수는 이렇게 그 값을 받고 팔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그런 팀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여태까지는 너무 퍼주기만 했던 그런 팀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적 시장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서서 많은 영입을 했는데 사실 주도적으로 영입을 했지만 그 주축이 될 만한 선수들이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연습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전부터 이제 부상을 갖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확실한 베스트 11이 나오지 못했던 점이 1차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큰그 경기력이 이렇게 좋아지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갖고 간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뼈아픈 거는 남준재 선수라든지 아니면은 무고사 선수가 부상으로 팀을 잠깐 이탈을 하게 되는 점, 그 팀의 핵심 선수들이 그런 부분이 우리 팀이 지금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얘기를 했지만은 중앙 미드필더의 부재가 좀 많이 크지 않나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앙 미드필더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비형 미드필더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정확한, 그러니까 시야가 넓은 선수가 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미드맨은 있어요. 이문수. 이문수 선수는 예. 확실히 미드맨인 것 같아요. 근데 그와 함께 어떤 전술에서 어떤 선수가 나와야 되는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고 지금 우리 팀의 색깔을 잃어버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조금 정리하자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이문수라는 선수는 존재한다. 다만 공수 연결해 연결 그러니까 공수를 연결해 줄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패서가 없다. 그렇죠. 예전에는 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렇죠. 이제 아길라르 선수가 그 볼을 이제 간수하면서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이었다면은 사실 그 역할을 하마드 선수라든지 박세지 선수한테 이제 요구를 했지만 그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경기가 쉽지 않게 풀려나갔고, 그리고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의 이 시점까지 오지 않았나. 좀 약간은 하마드 선수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은 지금까지는 실망적인 플레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실망스러운 플레이였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두 씨,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이거 시작하기 전까지 좀 고민을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우리 이모것은 팬페이지잖아. 팬페이지이다 네. 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좀 최대한 실드를 쳐주고 또 계속 응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또한 사람의 팬으로서는 지금 이거를 마냥 응원만 해주기는 너무 좀 개판이란 말이죠. 그쵸, 저는 봤습니다. 막, 뭐가 날아다니는 걸 봤어요. 아유, 뭘 날라다녀. 아, 몰라. 아, 그 던진 거 경주였어? 아유, 뭘 던져요, 제가. 던진 게 경기지. 뭘 알겠어요, 던집니까, 아니고. 제가. 예. 네. 근데 아무튼, 지금은 좀 까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필드를 쳐줄 수 있는 허용 범위를 너무 많이 넘어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준비해온 깔거리만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네. 지금 제가 다 얘기하면은 한 20분 동안 저 혼자 얘기해야 돼요. 해. 아니, 일단, 조금씩 가겠습니다. 일단 첫 알겠습니다. 번째는, 네. 우리 1라운드 제주전하고 2라운드 경남전 때는, 확실히 팀의 색깔이 보였어요. 저는 봤거든요. 어떻게 봤어요? 일단 그 얘기부터. 일단 공격의 주도권을 쥐고 있을 때는 확실하게 좀 문전에서의 압박도 좀 많았고, 그리고 선 굵은 축구를 했지만, 확실하게 공격 기회를 좀 많이 창출하려고 하는 시도도 많이 보였고, 슈팅이라든지 뭐 패스라든지 굉장히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게 봤거든요. 그 혹평이었던 하마드나 박세직 선수도 그때는 아직은 적응하는 단계라고 쳤을 때 나쁘지 않았고. 근데 이 색깔이 저는 적어도 3라운드 그 상주전까지는 이어졌다고는 봐요.
상주전도 지긴 됐지만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A매치 주간이 끝나고 4라운드 수원전부터 이제 뭘 하고 싶은지가 전혀 보이질 않았어요. 뭐 압박을 하고 싶은 건지 역습을 하고 싶은 건지 볼에 점유를 하고 싶은 건지 이제 뭘 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없었어. 그냥 4라운드, 5라운드, 6라운드 동안 보여준 게 측면으로 공 보내고 상대 수비가 다 들어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상대 센터백 머리로 크로스 올려줘. 끝이에요. 제가 봤을 땐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전북전 때는 이 크로스를 받아줄 선수를 꽁풍으로 봤다는 거야. 키가 지금 170도 안 되는 그 선수한테 홍정호, 뭐 구자룡, 민상기 뭐 이런 선수들 상대로 공중볼을 따내라는 전술을 쓴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까놓고 말해서 저는 무고수한테도 이런 전술 쓰는 거 저는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게 지금 예전에 우리 팀에 있었던 케빈이 있을 때보다 더 심한 뻥축을 하고 앉았냐고요. 와, 그렇다고 크로스 정확도가 정확하길 하나 뭘 하나 도대체.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윤진영 말씀하신 대로 무고사 남준재 뭐 핵심 선수들 지금 다 부상이니까 그것까지 어쩔 수 없다 치는데 어쩔 수 없다 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 안드레센 감독이 조금 안쓰럽기도 해요. 지금 주축 선수 핵심 선수 다 나갔는데 서브 선수 데리고 뭘할수 있겠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이상 제가 더 까고 싶은 거는 플랜 B를 과연 준비했는가. 무고사가 국대를 다녀오면서 체력 딸리는 건 작년에 숱하게 겪었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무고사가 만에 하나 장기 부상을 당해서 시즌 아웃이 된다. 그러면 그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가? 무고사는 대체하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인정해요, 그거는. 우리 그렇죠. 팀에 있는 어떤 선수를 쓰더라도 무고사는 대체 못해. 근데 그러면은 있는 선수들을 활용해서 뭐 제로톱을 쓰든 아니면 포지션을 변경을 해서 뭐 센터백을 톱으로 올려버리든 뭐 이런 전술을 쓰든 그거는 이제 감독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코칭 스태프와 감독의 이제 선수를 활용하는 그 영역이라고 보는데 지금 지난 4경기 동안 보여준 거는 그냥 꽁푸엉이나 허영준이나 공중볼도 못 따는 애들을 그냥 톱에 올려놓고 그냥 무한 크로스 올리고 이거밖에 안 봤어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준비한 플랜 B인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경기력이든 뭐 선수 부상이든 이런 것보다 플랜 B를 준비를 안 했다는 게더 화가 나요, 지금. 시즌 준비를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전지훈련 기간 동안 뭘한 거죠? 그리고 또 어우, 지금 두 가지 말했죠, 지금. 응. 예. 그리고, 아, 이거 정말 진짜 나 말해요, 이거? 진짜. 얘기해. 아, 그리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말하면 조금 기회주의 자처럼 들릴 수 있겠는데, 저는 지금 안드레센 감독이 정말 선수 개인의 면면을 다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부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작년에 안드레센 감독이 부임을 했을 때그 아마 그 김진야 선수가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나서 아마 인터뷰를 했었을 거예요. 그때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소속팀에서 계속 윙어로 나오던 선수였잖아요, 김진야 선수가. 근데 이제 안드레센 그렇죠.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왼쪽 풀백으로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진야 선수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정확한 어디면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안드레센 감독이 자신을 이제 풀백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워딩을 한 인터뷰가 한 있었어요. 제 기억에. 제가 좀 그거를 보고 비슷한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인터뷰를 보고 안드레센 감독은 정말 우리 팀 이전 경기들을 보고 왔나? 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안드레센 감독이 아마 그 작년 7월? 8월? 월드컵 끝나고였죠. 그때 전북전에서 아마 처음 부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김진야 선수가 계속 우리 팀에서는 계속 윙어로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치. 공격수로 나왔지. 계속 윙어로 나왔어요. 그쵸? 근데 그러면은 그 이전에 우리 팀 소스팀 경기를 봤다면은 김진야 선수가 윙어인 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안드레센 감독이 김진야를 풀백으로만 알고 있을까?
저는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의문 부가 들었었는데, 일단 그거는 그때는 제 마음속에 묻어놨어요. 그냥 기억이 안 나나 보다. 그냥 뭐 굳이 뭐 이런 거 의문 제기해서 뭐 하나 생각 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지. 그리고 지금 선수 기용하는 것도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잖아요. 지금 아까 윤진영 말씀하셨던 하마드라든지 박세지 선수라든지 허영준 선수라든지 지금 이 선수들에게 주어진 롤이 과연 이 선수들의 장점과 면면을 다 파악하고 준 전술인가? 예를 들어서 하마드한테는 지금 뭔가 아길라르를 기대하는 롤을 부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전혀 맞지 않는 롤을 부여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허영준 선수도 카운터 어택 전술에서는 전술에 쓰기에는 좀 속도가 결코 좋은 선수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건 그리고 그렇죠. 예.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작년에 문선민 선수처럼 폭발적인 스피드를 기대하고 그런 전술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선수고. 좀더 정확하게는 역습 삼봉장의 위치에 서 아, 있기에는 스피드가 조금 부족하다. 그렇죠. 이게 역습의 일부를 담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죠. 네. 그리고 박세직 선수도 지금 이제 전역한 지한달 만에 이제 경기에 투입이 됐는데, 뭐 왼발 키커가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좀 무리하게 투입된 느낌은 좀 없잖아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그리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꽁뽕 톱에 박아놓고 롱볼 때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술. 저는 우리 팀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이나 능력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기량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술을 좀못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있던 한석종, 뭐 고슬기, 아길라르, 문선민 이 선수들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선수들이 하던 롤을 지금 새로 영입된 선수들한테 그대로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애초에 지금 주축 선수들이 다 나갔고 새로운 선수들 영입돼가지고 새 판을 짰어야 됐는데 작년에 짰던 판에다가 새로 영입된 선수들을 우겨넣고 있다는 느낌?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 와, 지금 말한 김에 지금 몇개 남았니? 두세 개 남았나? 그냥 다 말할게요, 그냥. 그래. 그리고 지금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고 두 명의 플레이메이커를 놓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지금은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뭐 이거는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걸리는 부하가 너무 큰 전술이라고 봐요. 지금 이문수 선수가 벌써 경고 두 상태인데 이 선수가 그렇게 무리하게 뭐 거칠게 파울을 하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절대. 그런데 박세직과 하마드가 공격 가담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비의 커버의 범위가 넓어진 이문수가 좀 무리하게 파울을 할 수밖에 없는 장면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옐로 카드도 사실을 받았고. 지난 전북전만 봐요. 이문수 선수 위에 허영준 있었죠. 홍콩 있었죠. 김보섭, 이정빈, 하마드. 사실상 그냥 이문수 위에 공격수 다섯 명 박아놓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극단적인 공격 전술을 쓰는데, 지금 이 대판팀 4경기에서 득점 하나밖에 못 올렸어요. 아, 근데 이 그것도. 시점에서 우리 이문수 선수 칭찬을 좀 하고 갑시다. 아, 윤수가 고생이 많아요. 정말 자. 뭐랄까 활동량도 넓고 굉장히 활동량도 많고 진짜 지금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선수죠 우리 팀에서는. 불가능했죠. 실제로 못 나왔던 경기에서. 야, 근데 진짜 그, 지금 4경기 동안 1득점밖에 못 올린 거는, 좀, 이거는, 아무리 공격의 핵심들이 나갔다 하더라도,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성적이고. 또 뭐야? 아, 그러고 보니까 또 수원전 때는 투볼런치를 준비했다는 말은 있더라고요. 뭐, 실제로도 그렇게 마무리 훈련 진행했다라는 말도 많이 들려왔고, 뭐 갑작스레 이문수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전술을 좀 수정했다라고는 하는데 여전히 플레인 B를 준비했느냐라는 저의 의문에는 물음표만 남기게 됐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안데르센 감독이 정말 공격적인 전술을 계속 가져가야 하나? 이런 의문은 좀 들거든요. 일단 뭐 수비가 안정도 되고 중원에서의 중원 싸움이 좀 돼야지 전방으로 볼도 배급이 되고 전방이든 측면이든 볼 배급되고 역습이든 뭐볼 점유를 하든 하게 될 텐데 지금 저희 팀에는 중원이 그냥 텅 비어 있어요. 그냥 고속도로 하이패스예요,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냥 다들 지나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측면은 수비가 되나? 전혀 안 되고 있고. 크로스 그냥 뻥뻥 다 올라와요. 그냥 분호자랑 김정호만 존나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냥. 공중볼 걷어낸다고. 그냥 양측면 탈탈 털리고 중원 하이패스인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공격 축구야. 말이 왜 이게? 상대의 공격 축구. 수비적 상대의 돌출로 공격 축구. 나와도 공격 맞네. 축구를 만들어주는. 맞네요. 맞네. 그게 맞네요, 진짜. 물론, 이제 뭐 안데르센 감독이나 지금 있는 코치진들이나 당연히 저희 팬들보다는 축구 보는 눈이 더 깊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패한 전술이 아닌가? 안데르센 감독이 좀 고집이 강하다 이런 거는 좀 익히 많이 들려왔던 소문이자 사실이고, 근데 안데르센 감독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본인의 고집을 조금 꺾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K리그가 좀 지나치게 좀 수비적인 리그여서 공격을 조금만 잘해도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K리그는요, 해외 국가대표급 공격수들로 즐비하고, 지금 국가대표급 국내 선수들도 K리그가 굉장히 많아요. 수준이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져서 지금은 이제 수비를 잘하는 팀이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뭐 이제 겨울 동안 좀 주구장창 외친 그놈의 ACL,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FA컵밖에 답이 없거든? 근데 지금 이 수비력으로는 우리 진짜 청주에 탈락할 수도 있어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거짓말 아니고. 아니야, 청주는 잡을 수도 또 있어. 30강 광탈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아, 몰라요, 또 32강이면 이거. 할수 있는데, 나는 경주 한수원이 올라오면 경주 한수원한텐 질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효민이 형한테? 종진이 형한테 털릴 것 같아. 저기 뭐냐, 그 종진이 해트트릭하고 저기 효빈이 해트트릭하고 한 6대0? 근데 진짜 우리가 FA컵을 정말로 노리고 있다면 B부터 안정화시켜야 돼요. 물론 잔류 경쟁이야 뭐 승점 1점 1점 쌓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것도 1점 쌓으려면 수비가 돼야 되는 것도 사실 우선이고, 우리 4경기 동안 승점 1점도 못 쌓았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안드레센 감독이 제발 부디 지금 팀의 제1 목표를 수비 안정화로 좀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많이 들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지금 경주 씨가 굉장히 길게 뭐랄까요, 그 분노를 토해냈는데 유니 씨 혹시 여기에 대부분 다 동의하나요? 아니면은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나요? 뭐 저는 대부분 동의는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생각이 다른 부분 없고요. 뭐 특별히 다른 부분이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김진현 선수가 풀백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비로 무조건 윙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좀 우리 팀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물론 아주 걱정을 했던 부분이지만은 747일 만에 복귀한 우리 김대근 선수 있잖아요. 김대경 선수가 수비를 봐준다면은, 그리고 이전까지는 김대경 선수가 쭉 부상일 때도 공격수로 등록이 됐었어요. 근데 저번 시즌은 사실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공격수로 등록돼 있었던 것 같은데 올 시즌은 아예 수비수로 아, 등록이 돼 맞아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에서 김대경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김대경 선수가 좀더 잘해주지 않을까. 좀더 안정적이, 그러니까 피지컬이 좀더 좋으니까요, 김대경 선수. 그래서 김대경 선수가 풀백을 보고 윙으로 지금 김진현 선수가 좀더 올라가는 편이, 좀더 속도를 올리는 편이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앙 같은 경우는, 그래요, 지금 사실상 이문수 선수한테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누구도 이제 반박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이문 선수가 이제 경고가 두 장이라는 거, 뭐, 앞으로 한 장만 더 받으면은, 예, 그 다음 경기 또못 나오게 되는 거니까, 경고 관리도 잘해야 될것 같고, 이문수 선수를 받쳐줄 수 있는, 또는 중간에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전술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4일 4일로는 우리가 지금 승산이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아니면은 진짜 완전히 내리든지 내려서 정말 속도 빠른 선수들로 공격수를 포진을 시켜놓고 역습 축구를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일단은 수비가 완전하게 이제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우리 이거 전화지? 네. 왜 전화 왔어? 사실 저는 조금,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전화가 온게 아니라, 경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담배 하나 피려고. 씨발, 미쳐버리겠다, 내가 아주, 씨발. 안 됩니다. 그러면은 19금이다. 어? 아, 진짜 내가. 이거 그냥 포함하자, 이거. 자르지 말고.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담배가 막 땡기는 거야. 왜냐면 틀린 말이 이거 없거든. 청소년들을 들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안데르센 감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처음 시즌을 시작했을 때팀 조직력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증거를 좀 봤죠. 일단 선발 명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본인이 사용했었던 선수들로 대부분 나왔습니다. 됐죠. 일단 우측면에 있었던 정동현 선수는 이제 장기 부상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네. 근데 우리 지금 부상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서부터는 영입을 통해서 들어온 선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조직력이 좀 사실 많이 부족한데, 이 부분이 감독이 뭐 과연 뭐 플랜 A, B를 나눌 수 있을 만큼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이 좀 여유롭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플랜 C일 수도 있어. 아니 뭐 플랜 A고 B고 간에 일단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틀이 있을 거 아니야? 전술적 틀이 있을 거고, 여기 꼭 들어가야 될 핵심 선수가 있을 텐데, 이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나갔으니까. 무고사가 부상으로 나갔으면 남준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남준재가 부상으로 나갔으면 최소한 임수나 김진야는 함께 남아줬어야지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플랜 B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여건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 라고 봅니다. 일단은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말하면은. 우리 팀이 지금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작년 겨울 이적 시장에 좋은 선수 많이 영입했죠. 많이 영입을 했는데, 우리 선수단이 20명이 바뀌었습니다. 전체 선수단이 40명이 안 돼요. 근데 20명이 바뀌었어요. 겨울 동계훈련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직력이 그렇게 쉽게 올라오는 상황이었으면, 이경 감독이 거의 안 내보내고 버텼잖아요. 선수단 많이 잡았잖아. 아, 그건 좀 다르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2027년, 근데 2017년 시즌에 조기 경질까지 갔죠. 그때 우리가 뭐 선수단 부상이 그렇게 많았나? 그렇지도 않았고. 그 쉽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우리 팀에 와서 적응하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둘째로, 경두 씨 해줬던 부분들 중에서 조금 제가 좀, 뭐랄까요, 생각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면, 김진야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저도 김진야가 풀백보다는 윙어에 훨씬 더 어울리는 선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왼쪽 풀백, 누가 서냐는 거죠. 솔직한 말로 김대중 선수 지난 경기 봤지만,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대중 선수가 물론 이제 부상으로 팀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지난 이제 2년 전으로 이제 소급을 해야죠. 보여줬던 좋았던 모습, 최고의 기량. 이 모습으로까지 돌아가는 건 아니더라도, 그 당시 보여줬던 모습의 90% 정도만 돌아와도, 저는 이제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과연 지난 경기에 김대경 선수가 보여줬던 모습이 90%가 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왼쪽 풀백에. 정준영 선수가 부상으로 나간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김동민 선수가 채워졌는데, 사실 우리 팀에서 지금 왼쪽 풀백 경력이 있는 선수가 누가 있습니까?
사실 김진애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네, 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다라고 본다라는. 근데 그랬으면은 겨울 이적 시장 때 왼쪽 풀백을 최대한 구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모르는 그게 거지만은 열심히 그 했겠지만은. 어어 그니까 요 부분을 모르진 않지. 우리가 알지, 뭐 그렇죠. 종환이. 종환이가 그런 저기 뭐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종환이가 어찌됐든 팀을 떠났잖아. 근데 최종환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된 다음에 선택지가 없었죠. 영입된 선수 사실 우측면을 뛸수 있는 이제 김태호 선수였는데, 김태호 선수도 부상 중인 걸로 압니다, 지금 현재. 부상해, 다들. 에휴. 병동이야, 그냥. 우리가 지금 뭐 선택을 할수 있는 여지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렇다고 뭐 최훈이 데뷔를 시키자니, 스타팅으로 채훈이 내보내가지고 90분을 첫 경기부터 뛰게 한다? 이것도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겠죠. 현재로서는 사실 방법이 없었다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고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선수들. 결과가 너무 안 좋죠. 결론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조직력이 만들어질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두 번째, 전술적 선택의 여지가 좀 별로 없었으며, 마지막으로 이상 외의 부상이 너무 타격이 큽니다. 사실 어제쯤, 부상은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죠, 프로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대안을 미리 마련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근데 너무 많죠?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죠? 이건 불가항력일 수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코칭, 그러니까 선수들도 불쌍하지만은 팬들도 불쌍하고, 코칭 스태프들도 참 불쌍하죠. 자기네들이 준비를 했는데 겨울 동안 부상 때문에 이렇게 짜임새 있게 못하고 있으니까 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코칭 스태프들도. 야, 우리 운도 지질이 없어요, 보면 지금. 그쵸, 운도 정말 지지리도 없죠. 잔디 밟고 특히 이제 넘어진다든지. 남준재 선수가 이제 마지막 교체가 이루어진 직후에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뛰지를 못하고 한 10여 분을 그냥 경기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추가 골을 먹었고, 그렇게 운도 정말 지지리도 없습니다. 우리 말이 나온 게 잔디도 까야 돼요. 잔디. 잔디 때문에 무고사 부상당한 거예요, 그냥. 예, 우리 지금 너무 우울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잔디로 좀 넘어가죠. 지금 우리 팀홈 경기장 숭이 아레나의 잔디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불만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잔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경수 씨, 예. 말씀해 주시죠. 잔디 개판이에요, 네, 글쎄. 윤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는 쉴드를 쳤어요, 예전에. 그쵸? 우리 그 초창기에 녹음할 때 제가 쉴드를 쳤었어요. 근데 솔직히 쉴드 칠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다고 생각은 해요. 분명히 있어요, 쉴드 칠수 있는 부분은. 근데 아, 그놈의 돈이. 솔직히 돈만 있으면 다될것 같거든요, 이게 해결이. 그러니까 우리 그 뭐야, 밑에 열선 깔면 되잖아.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잔디가 못 자라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니, 일조량도 근데 지금 마찬가지고. 시즌 시작한 다음에 지금 열선을 언제 깔아? 그러니까 못 가니까,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문제인 거지. 아하, 문학으로 그런 갑시다. 의미에서? 응, 약간 문학으로 그런 갑시다. 의미. 안 되겠네. 무슨 문학이야? 문학은 지금 작살났는데.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단히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분명히 A매치 휴식기가 끝난 다음에
지난 경기에서 화려하게 좋아진 모습을 확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잔디 때문에 이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잔디가 사실은 이제 발 이제 달려 나갔을 때 자꾸 패이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잖아요. 모골사 선수도 사실 그 차원에서 사실 좀 부상을 당했고. 그쵸. 패여서 넘어지면서 목 부상을 당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K가 이제 골킥을 할 때도 킥을 하는 순간 잔디가 패이면서 정확하지 못하게 날아가는 부분들도 몇번 확인이 됐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아직 날씨가 추워요. 이게 이게 무슨 밟았을 일이죠? 때 이게 안 패이려면 잔디가 이제 뿌리를 좀 내려야 되잖아. 그쵸. 근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뭐 잔디가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못 보식은 충분히 내렸어요. 했는데. 예. 이거는 사실 예. 보식을 하는 선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이게. 예, 근데 이제, 예. 그러니까 날이 따뜻해지면 이게 뿌리 이렇게 내리면서 좀 이제 흙을 꽉 잡고 있을 텐데, 그러질 못하다 보니,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경기장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잔디가 뿌리를 한 5cm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데, 내리는 게 지금 한 2, 3cm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이. 그러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 차면은 푹 패어버리고, 뭐 조금 이제 지진빨 가져갔다 싶으면 또푹 패어버리고. 그러니까 계속 파이는 게 보이니까, 이제 또 이게 실제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지만은 영상으로 보면은 더 심각하잖아요. 색감이 너무 그쵸. 그래가지고. 돈이 더 많아서 우리 팀이 그 밑에 열선도 깔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좋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 인천에 뛸수 있는 경기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뭐 아시아드 뭐 없는 경기장이죠. 문학. 안 돼요, 문학 지금. 그거 어떻게, 어디다 써먹어요, 그걸. 그 경기장이 없어.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천년잔디구장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다고 승기 가서 리그 경기를 치를 수도 없고. 거긴 관중석이 없으니까 안 되지. 그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인데 한 달만 더 지켜보죠. 날이 조금만 빨리 인내해 주시고. 따뜻해져야 돼. 그니까 뭐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뭐 인진 씨 얘기했던 것처럼 뭐 밑에 열선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일러 파이프가 돌아간다든지 뭐가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 좀 씁시다 다들 민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구단에 민원을 넣는데서 구단이 할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넣을 수밖에 없겠죠. 그냥 햇빛도 잘안 들어오구나. 햇빛이 안 들어. 햇빛이 응, 햇빛이 안 드는 들어. 햇빛이 데는 안 저기 들어오니까, 원정석, 원정석밖에 없어가지고, 원정석 잔디는 괜찮아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거기는 햇빛이 들어서, 그리고 바람도 좀 통하고. 근데 서포터즈석 쪽으로는 그쪽은 바람이 안 통해서 햇빛도 없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좀 아쉽죠? 예쁘지만.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뭐 경기장 문제도 이렇게 넘어가고 잔디 문제도.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마지막 순서죠. 다음 경기. 울산과 이제 우리 홈 경기가 이제 4월 14일에 일요일입니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전. 영도 씨 어떻게 보세요? 인정팀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김도훈님. 네,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진 씨, 어떻게 보세요? 킹도훈과 킹인성이 자비를 베풀어 줄 거라 굳게 믿습니다. 물론 조수혁은 나옵니까? 조수혁 나오면 자비 안 돼, 안 바란다. 여기 깨부셔야죠, 그냥. 조수혁 조수혁이 나오나? 나오면 설마 이기겠지? 아니, 조수혁이 나오면 설마 우리가 이기겠지? 우리가 지금
팀이 4연패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도 뭐 지금 최악의 상황이지만 각오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울산도 사실 풀 전력을 돌리기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이제 당장 이제 오는 10일 날 ACL 경기를 또 치러야 되죠. 아마 체력적으로 완전한 상태로 경기 임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을 때 우리에게도 준비를 잘한다면 희망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안데르센 감독에 대해서 사실 좀 실드를 쳤는데,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벤치 싸움에서 패배했던 거는 맞아요. 특히 우리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 지난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제 와서 하긴 좀 뭐하긴 한데, 조금만 하자면 전북은 굉장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맞습니다. 우리 지공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그렇다면 속공을 막아야 된다. 인천 공격에 속도를 제어하겠다 라는 걸 분명히 준비하고 들어왔고, 철저하게 휘말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 정말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상대방이 우리의 공격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진영 또는 압박 또는 의도적인 파울,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준비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현지 자원으로도요. 그리고 하마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할게요. 하마드 선수가 아길라르와 같은 롤로는 안 된다라는 거, 사실 감독님도 알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생각을 할 거고,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선수고, 이제는 하마드가 터질 때가 됐습니다. 터져야만 하고. 터져야죠, 이제. 내 속이 먼저 터질지도 모릅니다. 아, 그건 그렇죠. 왜냐면 이게, 우리 지난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화를 많이 냈어, 우리가. 수비에서 너무 소극적이니까, 몸을 던지고 이런 거 없잖아, 수비할 때. 사실 그로 인해서 실점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비어서 실점을 해버렸죠. 아주 깔끔하게. 하마드가 정신적으로 무장을 훨씬 더 강하게 하던지, 아니면 아예 이게 또왜 지죠 이 타이밍에. 야야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 이러면 깨질 수도 없고 나가 너. 다시 할게. 하마드가 아예 수비를 좀덜 하던지, 아니면 정신적인 준비를 좀더 철저하게 해서 강한 수비력을 보여주던지, 둘중 하나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대진상으로는 리그 6연패가 사실 좀 유력한데요. 봐야죠. 울산전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 연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